예수님께서 나사렛 고향에 가셔서 그 유명한 신년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정말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봐서 그렇겠죠. 그 말씀은 굉장한 권세가 있고 필링이 있고 와닿는데, 이 말씀, 포로가 자유케 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리라,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해가 이제 임했다, 이것이 너희 귀에 오늘 성취되었다라고 선포하셨을 때에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저 요셉의 아들 아니야. 아, 우리가 어려서부터 봤는데, 이 가슴을 쾅쾅 치고 성령께서 폐부를 파고들면서 도무지 거부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은혜가 들어오는데, 머릿속에서 저 요셉의 아들인데 도대체 이 권세와 이 지혜와 이 모든 이게 어떻게, 여기서부터 그들은 빗나가면서 우리 주님의 그 선포하시는 신년을 그날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만 요셉의 아들 아니야라고 하는 거기에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이 고향 사람들의 의식구조, 정말 백지수표같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과거의 기억들, 자기가 알고 있는 알량한 선입견들 때문에 그 예수께서 성령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일생일대의 신년의 선포를, 자기 인생의 모든 기업이 회복되는 그 메시지를 그만 마음속에서 차단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 고향 사람들의 비극입니다. 선지자들이 고향에서 대우를 잘 못 받아요. 저도 여러분, 뭐 한국에서 조금 저거 할 때에 고향에 가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상기 왔냐? 그러게. 아, 고향은 정말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셨어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는 한 예를, 예화를 드셨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히어서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그 수많은 이스라엘의 과부에게 보내지 않으시고 오직 이방 땅,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보내셨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 주님 자신에 대한 표현이 있는 거죠.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러셨거든요.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고 궁극적인 선지자로 주님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이 한량없이 임해서 토시 하나, 어떤 뉘앙스 하나도 아버지의 심장 속에서 출현한 그 하나님의 메시지에 조금도 빗나감이 없이 우리 주님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내 말은 내 말이 아니고 아버지의 말씀이다, 너희들이 듣는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안식일에 부분적으로 회복을 주시고 안식년에도 부분적으로 회복을 주시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신 그 은혜의 극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의 가장 깊은 세계와 풍성한 세계를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그것은
49년째 처절한 가난의 벼랑 끝에 있는 사람들에게 50년째 신년의 나팔 소리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때 값없이 완전하게 기업이 총체적으로 회복되는 감격의 도가니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신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이 가지신 무한하신 은혜의 세계를 느끼게 해주시고 경험시켜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신년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 안에서 전체에게 땅끝까지 선포되는 특별한 해가 임했다. 이게 오늘 주님이 선언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다 치루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인생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 근원과 뿌리까지 완전하게 당신이 겪어내시고 치러내시는 부분적인 것이 아니에요. 신년은 완전한 속량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죄값을, 영원히 치러도 치를 수 없는 죄값을 당신이 once for all, 단번에 치러내셨다. 그리고 그 누구도 완전한 의를 이룰 수 없는데 주님은 티끌도 한마디도 안고 일어섬 한순간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추상같은 율법의 하의 비율을 완벽하게 순종하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순종하셨어요. 그것은 무슨 뜻이죠? 영원히 순종하셨다는 거죠. 완벽한 의를 이루셨는데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시고 그 사람들에게 완벽한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보실 때는요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마치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시는 듯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음성이 천지간에 진동하고 있는데 그것이 한번 우리의 마음에 클릭이 될 때 대부분 통곡하며 아버지의 그 사랑을 마치 처음 안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지죠. 그런 신년의 세계가 이제 저희들에게 열릴 것입니다. 이 신년을 선포했건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고향 사람들, 그 고향은 팔레스틴 사람 전체를 또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신년의 은혜를 선포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복음을 다른 곳으로 옮겨요. 그것이 이방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촛대를 옮긴 거예요. 여러분, 받아들이면 우리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환영하는 자의 복이라 그랬어요. 선지자로 주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왜 저거 요셉의 아들 아니었어? 하나님이 보내신 기름부음 받은 선지자로 봐야 되는데 요셉의 아들로 본 거예요. 그러니 그 말의 권위를 다 깎아내린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여겨야만 환영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향에서는 선지자가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환영을 받는다는 의미가 영접받는다, 전심으로 존경과 그의 메시지를 믿어 받아내는 그런 과정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4절에 보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여기 환영하는 거죠, 여기 제자들을 파송했습니다. 복음을 전해라. 그때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이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전하는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에서 성에서, 집이나 성에서 나가라 그래서 떠나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그 말씀이 가는 거예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 선지자를,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우리가 주일에 설교를 듣거나 어떤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있을 때, 아유 저분은 뭐 어느 학교 나왔다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 자꾸 하지 마세요. 그러면 사람의 말로 듣는 거예요. 내가 좀 그 저분 알지, 전에 뭐 좀 문제가 있었지. 그러면 전혀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바울이 말하는 이 말씀, 그것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그 말씀을 믿을 때 말씀이 역사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신년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우리 속에서 역사해요. 그래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짧은 시간인데 두 가지를,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무슨 직장 생활을 한 사람도 아니고 또 무슨 돈을 벌어본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은 비즈니스 현장에서, 직장에서 많이 수고하시잖아요. 애를 쓰시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목사님은 우리 사정 잘 모르신다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재정적으로 시카고 교회들이 어렵습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저를 보고, 아, 목사님 개척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은 다 셋업된 교회에 청빙받아 가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냥 목사님은 교수나 그런 쪽으로 가시면 좋겠다. 모든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평가했어요. 근데 기도하기만 하면 개척하라고 그러세요. 제가 여러분 어떻게 개척을 합니까? 저도 저를 알거든요. 제가 세 번을 개척했어요 여러분. 한국에서 전도사 시절에 멋모르고 개척했다가 문 닫았고요, 시카고에 와서 개척을 한번 했는데 거기서는 3년 이상을 할 수 없어서 사임하고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이 세 번째입니다. 21일 금식기도 하면서 한국 가서 제가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 21일 금식기도 마쳤을 때 개척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카고에 와서 개척한 거예요. 뭐 소위 주의 종이라고 그러니까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청빙할 수, 받는 교회 소개해 주겠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또 굉장히 조건이 괜찮은 것도 들었지만 주님이 개척하라 하시고 시카고에서 연락이 와서 와보니 여기서 저를 부르시니, 자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개척해서 먹고 살겠습니까? 1년 지나면서 재정이 바닥을 치는데요, 1년 지나면서 이제 거의 생활할 수가 없었어요. 목회자로서 교인들 상황도 어렵고, 그때 저는 이것이 저에게는 생계를 주는 모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직장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처럼 이곳이 저가 돈을 버는 곳이에요. 먹고 사는 곳이에요. 물론 목회지만은
1년 첫해 2007년도 11월쯤에 이제 재정적으로 교회가 바닥을 치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상황을 느끼고 한 며칠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하는 기도 제목은 정말 저희 교회 살려주십시오, 그거예요. 그리고 저도 처자식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가장 노릇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재정적인 문제입니다, 사실은. 자, 교회적으로 또 제가 가진, 제가 있는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금식했습니다. 재정 문제 해결해 달라. 그런데 그때 제가 붙든 말씀이 오늘 사렙다 과부의 말씀이에요. 이 과부가 지금 도저히 살 수 없는 기근 속에서 마지막 떡을 만들어 먹겠다고 했잖아요. 떡가루 조금 남았고요. 기름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이 사렙다 과부에게 하나님이 보내셨을 때 이 시돈 땅 사르밧 같은 아람어나 히브리어 발음 때문에 좀 다르지 똑같은 지역입니다. 갔을 때 내가 한 과부를 명령해서 너를 공개하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가보니까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한 여자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좀 물을 좀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물을 갖다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요구를 했어요. 떡을 좀 달라. 이때 이 여인이 저희들은 떡이 없습니다. 떡가루 조금 있고 기름 조금 있는데 마지막 떡을 만들어서 내 아들과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아주 처절하게 바닥을 치고 있는 과부였습니다. 너무너무나 비참한 상황의 과부에게 그래서 나뭇가지는 그 불 떼서 마지막 떡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엘리야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예수님이 구약 버전으로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신년의 선포를 오늘 이 과부에게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은 다 타락하고 바알을 숭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이방 여자에게 보내신 거예요.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너희들에게 보내셨다라고 하면서 나사렛에서 신년을 선포하셨듯이 엘리야를 보내셨어요. 자,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떡을 만들어서 마지막 떡을 먹고 죽겠다고 한 이 여인에게 자, 떡을 만들 때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내게로 가져와라 그랬습니다. 먼저 여러분, 그 떡 한 덩어리에서 먼저라고 하는 게 참 이 너무나 지금 상황이 있을 수 없는 상황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먼저 나에게 작은 떡 한 조각을 주고 그 다음에 그 후에 너와 내 아들 위하여 만들어서 먹어라. 여기까지 하면 너무 잔인한 요구를 한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말씀이 약속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비가 지면에 내리기까지 한 3년 반 동안 너의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먼저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에 절대 우선권을 드리고 전 생애를 걸어봐라. 마지막 떡 먹고 죽는다고 했는데 먼저 도저히 이거는 드릴 수가 없지요 라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인생 전체를 걸고 절대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통치에 맡겨봐라. 순종해봐라. 믿어봐라.
그러면 3년 반 동안 가루와 기름이 계속 있을 것이다. 이 여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순종을 했습니다. 믿고, 그리고 진짜 3년 반 동안 계속 매일매일 떡과 기름으로 엘리야도 먹고 가족 전체가 먹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교회 재정과 저의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저도 이 떡 한 조각의 우선권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교회 재정이 없지만 제가 이 시카고의 기업 회복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고 순종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정적으로 바닥을 치고 교회 문을 닫아야 될 지경이 됐습니다. 제가 여기를 떠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제가 교회 마지막 재정 남은 것, 정말 이거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 마지막 재정을 가지고 교회 자체를 위해 쓰지 않고 시카고의 기업 회복을 위해 저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우선권을 가지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으로 재정이 안 되면 문을 닫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먹고 그 나머지 먹고 죽겠습니다. 그런 각오를 했어요. 그리고는 제가 이 시카고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것이 뭘까? 한국에서 십자가의 도를 많이 했어요. 세미나도 하고 집회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다들 유익하다고 그래요. 제가 이 시카고의 기업 회복을 위해서 십자가의 도 세미나를 위해서 광고비 또 여러 가지 비용을 우선으로 먼저 떼고 나머지 가지고 재정 유지도 안 되고 렌트비도 안 되겠지만 먼저 세미나를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이 마지막 봉사를 하고 죽으면 죽겠습니다. 문을 닫으면 닫겠습니다 하고 정말 한 3일 금식을 했어요. 근데 3일 금식 마지막 날이에요. 이 교회 살려주십시오. 저희 가족, 처자식 저 책임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정말 하늘에서 들으시더라고요. 제가 간증 몇 번 했지만 그 느낌이 덜컥 들으셨어요. 와, 기가 막히더라.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제가 알겠어요. 너무 감사해서 이 응답이 확신이 오는데 믿어지는데 너무 감사해서 제가 3일을 추가로 금식을 더했어요. 3일 추가한 금식은 오직 감사를 위해서만 했습니다. 기도 제목이 아니라 확신이 딱 왔어요. 응답을 주셨구나. 그리고 나서 한국에서 어떤 분이 제가 1년을 살 수 있는 몇만 불을 주셨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아무도 이 사정을 몰라요. 그래서 그 다음 해 제가 1년을 살았어요. 교회 문 닫지 않고. 그리고 그 1년 지내면서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울지 말아라 하시는 표적을 주시고 연말에 교인 숫자가 56명 이상이 됐어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갑자기 계속 사람들이 오고 그리고 영주권이 딱 나오더라고요. 12월인가에. 저는 그래서 재정에 대한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가 저의 기업이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먼저 그 떡을 내게 줘라. 그리고 나중에 너 것을 챙겨라. 그러면 이렇게 해주겠다고 하는 이 원리는 구약뿐 아니라 신약의 산상수훈의 원리예요.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의 핵심적인 원리입니다. 이건 그대로 지키면 그대로 행하시는 원리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는 저 같은 사람도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재정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근심하고 염려할 때 정말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 사렙다 과부처럼 마지막 떡 가지고 있는 이 여인처럼 처절하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염려를 많이 할 사람이죠. 그런데도 먼저 하나님의 통치를 구해봐라. 이 여인에게조차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너무 잔인한 것 같죠? 아, 목사님은 우리 사정 몰라. 비즈니스 사정이 요새 얼마나 힘든데 밤낮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고 하고 그렇습니까? 정말 먼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진짜 믿으면 신연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요 사실은 믿음이에요. 오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이 신연을 선포해도 믿음으로 화합지 않으면 이것이 우리 속에 적용이 되질 않아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 사렙다의 과부는 그걸 믿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올해 재정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교리 속에 가두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로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또 한 가지는 오늘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이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많이 오락가락할 때가 많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주님이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하고 이렇게 서두를 끊으시면 이것은 나의 모든 권세와 신실성과 능력과 나의 모든 주권을 다 걸고 하는 말이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하는 말씀은 티끌도 토씨 하나도 어김이 없이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자,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다음 말씀입니다. 내 말을 듣고. 자, 우리 주님께서 전하시는 말씀, 복음이죠. 주님이 전하시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또 그것은 즉 이런 뜻입니다. 이 문맥에서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그랬습니다. 언제나 나는 보냄받은 자라고 표현하셔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전권대사입니다. 그래서 내 말을 듣고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다는 뜻입니다.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이다.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자는, 이 말씀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서 믿게 하는 거거든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자, 그 다음 들어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하셨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앞으로 영생을 얻게 될 거야, 이게 아니에요. 영생을 이미 얻었고. 현재형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이 당신은 모든 걸 걸고 하시는 말씀보다 다른 것을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주님은 당신의 목숨을 걸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말을 듣고 아버지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현재형, 영생을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절대로 마지막 심판대에서 내쳐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가졌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건 현재형입니다. 현재 그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사망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사망 속에 있었던 우리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겼느니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동사는 현재 완료형, 다시 말하면 이미 옮겨졌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옮겨놓은 것을 흔들 수 있는 것을 이 역사와 우주와 이 모든 세상에 어떤 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또 업앤다운하고 또 불신실하지 못한 것, 또 죄를 또 졌다고 하는 것들, 그 어떤 것도 주님이 옮겨놓은 것을 흔들 수가 없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현재 완료, 이미 옮겨졌고 현재도 그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걸 누가 말씀하셨느냐? 주님께서. 어떻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목숨을 걸고 나의 십자가의 깊이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나의 권세를 여기에 걸고 내가 말한다. 여러분, 이 정도의 메시지를 듣고도 구원의 확신이 또 오락가락하고 업앤다운하면 그건 누구도 도와줄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느껴지느냐, 또는 내가 또 죄를 졌구나 현상적으로 하는 그런, 또 옛사람은 죽었지만 또 그 잔재 때문에 미혹을 받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이 말씀은 요지부동이에요. 어떤 신학자, 세계적인 학자라도 건드릴 수 없고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에요. 이 구원의 확신에 영원한 반석 위에 설 때만 성화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신실하게 성실하게 선을 행해서 성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원한 반석에 딱 섰을 때부터 성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받아들이는 사람의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나의 기업의 모든 근원으로 받아들일 때 재정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들을 20, 30년 듣고도요 회색지대를 살아요. 그리고 또 염려를 해요. 산상수훈에서 염려하지 말라, 그건 이방인들처럼 돼가는 거다, 이미 있어야 할 걸 아신다,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얼마나 많이 많이 들었는데도 듣지를 않아요.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이게 우리의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의 몫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이런 신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도 먹고 살잖아요. 전 한 번도 굶지 않았어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전 가지고 성화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삽니다. 이거는 주님이 보증한, 주님이 당신의 말씀과 모든 걸 걸고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들이에요. 우리가 바로 이러한 바탕에서부터 이제 신연의 세계를 누리며 갈 것입니다. 계속 저는 여러분 한 3년간 주님이 가지신 영광, 그걸 구경시켜드리고 그 경이로운 광경 속에서 여러분이 녹아져서 성령이 충만해져서 내 의지와
내 어떤 인격적인 힘으로 내 과거의 습관을 끊어내고 거룩해지려고 하는 모든 그 헛수고가 아니라 성령께서 붙들어주심에 힘입어 나도 모르게 그런 것이 툭툭 쇠심줄 같은 수십 년 된 뇌 회로들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창조된 새로운 뇌 회로들이 형성돼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 약하도다 내 이 형성된 몸이 따라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말들을 가지고 핑계대지 않게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서 기도하고 싶을 땐 기도하고 용서하고 싶을 땐 용서가 되고 정말 성령께서 열매를 맺어가시는 정말 용서하고 싶은데 너무 미운 거예요 이러지 말아야지 하는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 신현은 바로 그걸 회복하는 거거든요 포로가 자유케 되는 거거든 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거거든 이런 진짜 리얼한 신앙생활의 세계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